멈추지 마시고 이동해 주시고. 돗자리와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. 점점 사람들이 몰리며 걸어다닐 통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선생님 뒤에서도 조정 가능한 부분까지 뭐 무조건 아니라 여기 그래도 확보 차원에서 좀 앞 미리 확보를 해놨어야지. 난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? 빨리 올라가서.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데. 네. 아니 그럼 하세요 얼른. 빗섬 축제까지 같이 열리다 보니 더 복잡해졌습니다. 불꽃 축제 하루 정도는 조형물을 좀 빼놔도 되지 않았나. 축제가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사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장소도 보였습니다. 이쪽을 보시면 수많은 인파가 다니는 길인데 배수로 뚜껑이 일부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. 사람들 못 내려오시게만 좀 하려고 근무자 지금 배치 확인하고 있는데. 경찰과 서울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 구조 훈련도 진행했습니다. 또 드론과 CCTV로 현장을 지켜보며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.